정신이 없어가지고 울 틈이 없어. 이렇게 있고요. 여기 안에도 이렇게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자, 루루루루 쭈루루 따라 들어가면 우와! 침실이다. 그리고 딱 여기 꺾으면 여기도 화장실이 있고 샤워부스가 있고. 오늘 호캉스 즐기고 가겠습니다. 뾰로롱. 오빠, 이제 남편이야. 예비신랑 아니고. 네. 남편! 네. 남편, 결혼 축하해. 축하합니다, 마누라. 와이프라고 해줘. 와이프라고 해줘. 와이프 축하해. 축하해요. 나 이거 와인 진짜 좋아해. 알마베야. 첫 와인으로 진짜 좋은 것 같아. 화이트 와인. 따뜻한 입구만. 설명을 안 드렸네. 지금 저희는 결혼한 지 3일차 신혼부부입니다. 크리스마스 오전이라서 되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방역수칙을 잘 지켜서 좀 안전하고 즐겁고 따뜻한 결혼식을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몰디브로 신혼여행을 가려고 했는데 지금 해외를 격리를 해야 돼가지고 못 가서, 아 그럼 제주도로 갈까 했는데 제주도는 저희가 한 10번은 갔던 것 같아요. 많이 갔고 심지어 10월에도 제주도 여행을 갔었고 이래가지고 하루 신혼여행을 살짝 맛보기만 느끼려고 지금 반얀트리 호캉스에 와있습니다. 저희는 룸서비스를 시키고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룸서비스가 50분 정도 걸린다니까. 그때 더 허기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거 기다리는 동안 그날 당일에 친구들이 찍어준 거. 그런 영상이랑 사진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이거를 보면서 좀 그 비하인드 썰 같은 거를 좀 풀어보려고 해요. 일단 저희는 오전식이었기 때문에, 우리 11시 반식이었잖아. 하필 크리스마스 때 한파였잖아. 근데 나는 이때 우리 사진이 너무 잘 나온 것 같아. 나 이 사진 너무 마음에 들어. 기억나는 게 진짜 너무 추워. 너무 추워.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주변에 찍으시는 분들도 조금만 참으세요, 조금만 참으세요 이러면서 막 찍었던 기억나. 오빠도 지금 추운데 안 추운 척하는 게 느껴져. 다행히도 날씨는 추웠는데 막 바람이 엄청 심하게 불거나 눈이 오거나 흐리거나 이런 날씨가 아니어가지고 좋았던 것 같아. 그리고 도착해가지고 바로 신랑 신부 사진 같은 거 찍었잖아. 너무 잘 나오지 않았어 이거 우리? 나보다 오빠가 더 잘 나왔어. 이때는 컨디션 좋았지. 1부 끝날 무렵부터 급격한 컨디션 변화가 있었지. 이것도 너무 예쁘지. 꽃 추가 잘했다. 아, 저희는 식장에 꽃을 추가를 했거든요. 아무래도 크리스마스 날 다들 바쁜데 시간 내주셔서 온 거잖아요. 오전 식이니까 점심 먹고 다들 약속이 있을 텐데, 특히 남자친구, 여자친구나 가족과 약속이 있으신 분들은 꽃을 랩핑해가지고 선물하면 너무 좋잖아. 하객분들이 랩핑을 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꽃을 추가했었어. 근데 너무너무너무 잘한 것 같아. 여기랑 신부 대기실 꽃도 너무 예쁘게 잘 돼 있었어. 꽃 추가는 진짜 신의 한 수. 너무너무 잘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가족 사진 먼저 찍잖아. 난 조금 슬펐어. 진짜 양가 부모님이랑 신랑 신부 빼고는 친동생도 다 마스크를 써야 됐었잖아. 웨이까지 이렇게 마스크를 다 쓰고 사진을 찍었어요. 나 지금 한 시간 동안 화장했는데 지금 너무한 거 아니야? 아버님한테 진짜 난 제일 슬펐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 이 가족 사진을 찍는데 평생에 한 번인데 두고두고 마스크 쓰는 얼굴로 간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빨리 코로나가 끝났으면 좋겠어. 나 이것도 진짜 마음에 들어. 이런 게 있었어? 응. 이거 어떻게 찍힌 거야? 이거 이모님이 이렇게 면사포를 확 이렇게 펄럭이면 그때 딱 찍는 거야. 그리고 나는 진짜 신부 대기실에서 너무 정신이 없었다. 신부 대기실에서는 진짜 친구들이 사진 많이 찍어주거든? 오빠 처음 보지? 내가 신부 대기실 못 갔다니까. 그러니까 오빠 신부 대기실을 못 들어왔잖아 아예. 왜 못 갔지?
정신이 없었지. 우리가 생각보다 사람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아, 신부 대기실에서 꿀팁이 가족들이랑 사진 진짜 많이 찍으세요. 오빠랑 사진 못 찍어서 진짜 그것도 이제 후회가 됐는데, 그래서 어머님이랑도 찍고 엄마랑도 찍고 그리고 동생이랑, 이것도 사람들이 동생이랑 찍으세요, 동생이랑 찍으세요 이래가지고 민선이랑 많이 찍었어. 이거 너무 마음에 들어. 민선이 안 들었어? 전 여의도. 눈물 포인트 어디야? 사람들이 분명히 막 우리 둘 다 대성통곡 한다 그러는데 진짜 물틈이 없어. 너무 생각할 게 많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동생도 마찬가지고, 동생이 내 가방 순위 했었잖아. 여기 가방 순위가 뭐냐면 그날에 그 신부적으로 추기가 좋은 거를 가방 순위가 좀 챙겨주는 거예요. 그거를 제 동생이 해가지고 가방 순위에는 동생이 없었고, 뭐 사회자나 축가분들한테 답례하는 것도 동생이 맡아가지고 걔가 막 뛰어다니면서 열심히 해줬지. 그러느라고 뭐 우리는 눈물을 흘릴 새가 없었어. 그 진짜 너무 순식간에 갑자기 신부 입장을 해야 된다는 거야. 신부 입장 전에도 막 사람들이 사진도 많이 찍어주고. 나 처음 본다. 느낌이 어때? 이때 문 열릴 때? 나는 진짜 내가 생각한 결혼식이 엄청 떨릴 것 같고, 이때 막 눈물 날 것 같고 눈물이 나면 참아야지 막 이런 생각이었다? 근데 진짜 전혀 그런 거 없이 그 리허설 때 이모님들이 엄청 그런 거 가르쳐주세요. 드레스... 룸서비스 와가지고 자리를 옮겼습니다. 우와, 맛있겠다. 맛있어? 맛있지? 아, 뭐 들었던 거 지켜야 될 거 지켜야지 막 이런 생각밖에 없었어가지고. 유튜브에서 봤던 것 중에 뭐냐면은, 신부가 입장할 때 드레스 이제 그니까 이쁘게 나오려면은 드레스가 이렇게 길잖아. 그러니까 신부가 이렇게 들고 이렇게 입장을 하잖아. 드레스를 이렇게 구두로 팡팡 이렇게 차면서 입장을 해야 된대. 이렇게 팡팡팡팡 그래야지 치마를 안 밟고. 구두도 진짜 굽이 이만하거든. 13cm를 내가 신었으니까. 또 보폭을 또 너무 넓게 하면 안 되고 살짝만 팡 차고 안으로 놔두고 이래야지 치마를 안 밟는데. 그리고 이모님이 이렇게 알려주시기도 하고 나도 유튜브에서 찾아보고 가기로 했어. 뭐요? 오빠가 저기서 기다리는데 오빠 얼굴을 보는데 그냥 난 너무 좋은 거야. 빨리 오빠랑 끝나고 라면 끓여 먹고 싶다. 드디어 시작한다 식이. 나 이런 생각밖에 없었어. 오빠 우리 드디어 시작해 막 이런 눈빛 읽었어? 약간 난 그런 생각밖에 없었고 너무 해피했고. 그리고 이제 신부 아버지가 이제 오빠한테 이렇게 때 악수하고 막 이렇게 안을 때 신부가 진짜 바쁘거든? 아빠랑 입장할 때는 이렇게 입장을 하고, 또 신랑이랑 이제 바꿀 때는 신랑이 이쪽에 있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부케랑 손 위치를 바꿔야 돼. 신부 아버지랑 신랑이 인사를 할 때 신부는 그 사이에 부케랑 손 위치를 바꿔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거 하는데 이제 정신이 없고. 그리고 이제 오빠가 일로 오잖아. 드레스가 크잖아. 그러니까 내가 사이드로 발을 빵! 찬 다음에 이렇게 옆으로 옮겨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것도 이모님이 알려주셔가지고 그것도 성공했지. 난 혼인서야 읽고. 혼인서야 이거. 이 사진. 이거를 우리가 엄청 열심히 연습했었잖아. 엄청 고민하고. 너무 재밌었어. 혼인서약 하고 그 다음에 예물전달을 우리 결혼식이 진짜 하이라이트였잖아. 너무 귀여워. 영상 다시 한번 볼까? 이게 오빠 조카. 친여동생의 아들, 딸. 친조카예요. 오빠의 친조카. 오빠의 친여동생분이 먼저, 저희 아가씨죠. 아가씨가 먼저 결혼을 일찍 하셔가지고 지우 지원인데, 빠빠빠 제 노래를 너무 좋아해줘가지고 그걸 했는데 너무 잘한 것 같아요. 너무 씩씩하게 잘해줘서 고마웠어. 오빠 그리고 아버님이랑 행진했잖아. 어떻게 아버님이랑 이렇게 투탭이 다 기가 막히게 잘 맞았지? 나도 영상 보고 깜짝 놀랐다니까. 맞춘 거 아니지? 맞춘 것처럼. 아니 물론 리허설은 했는데 한 번밖에 안 했잖아 그냥. 리허설은 그냥 이런 거 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하고 그냥 말았는데. 근데 마지막 스텝까지 어떻게 완벽하게 이렇게 잘 맞아? 마지막 스텝이랑 그 턴 할 때 약간 소름이 났어. 아버지랑 너무 잘 맞더라. 너무 보기 좋았어. 그 줄에도 오빠 고등학교 은사님이 해주셨잖아. 진짜 너무너무 좋았어. 내가 결혼하면 꼭 선생님한테 주례를
왜 그런 생각이 들었어? 어릴 때부터 워낙 훌륭하신 스승님이시고 하니까 아 내가 결혼할 때는 이분이 내 취를 해줬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지. 꿈이 이루어진 날이었네. 그리고 사회 세영 언니가 사회 너무 잘 봐주지 않았어 진짜? 언니 사회본 사진도 이렇게 찍혔어. 정말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첫사랑입니다. 8급평평이 30개. 여자 사회가 사실 흔치 않잖아. 근데 진짜 너무 까랑까랑한 목소리로 그리고 재치 있게 진짜 잘해줬던 것 같아. 너무 만족스러워. 아 축하 축하. 아 진짜 우리 결혼식에 꽃은 축가였지. 덕분에 크리스마스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와주신 하객들이 다들 만족하고 가셨어. 진짜 약간 소규모 공연 보고 가는 느낌. 어 진짜 소규모 콘서트 본 것 같은 느낌이었다고 다들. 유미 언니가 제가 생각엔 할 때 초아 결혼할 때 제가 축가로 별 불러줄 거예요 이 말을 아무렇지 않게 그냥 하셨다가 그 말이 씨가 돼가지고 바로 이렇게 축가를 불러주시고 또 우리 뮤지컬 배우 준모 오빠 나랑 영웅 같이 했던 오빠가 또 레미제라블의 OST 서든리를 또 불러주시고 너무 좋았어. 사진 너무 잘 나왔죠 이거 봐. 홍일 오빠가 마리아로 아주 그냥 피날레를 장식해주셨잖아. 마리아 이 하트 날릴 때 하면서 우리도 하트 날렸잖아. 진짜 우리 결혼식이 진짜 콘서트 같았어. 근데 너무 좋았어. 제일 좀 뿌듯하고 자랑스러웠어. 하객들이 되게 좋아하시겠구나. 그리고 제가 축가를 해주시는 분들이 이렇게 대단하신 분들인데 크리스마스 날 다들 바쁘신데 시간을 내주시는 거잖아. 그 축가의 시간이 그냥 지나가지 않았으면 해가지고 그 축가의 그 가사말이나 그런 걸 하나하나 다 하객분들이 느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내 가사말을 다 영상으로 띄우는 거를 제작을 했거든. 그게 너무 좋았어. 우리 웨이랜드 PD님, 솔지 PD님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그거를 예쁘게 또 만들어주셔가지고 전광판이 딱 이렇게 딱 띄어가지고 하는데 진짜 너무 콘서트 같지 않았어? 진짜 너무너무 좋았어. 나도 내 결혼식을 내가 어느 정도 즐기고 있더라고. 맞아. 이거 봐 저희 사진. 친구 하객분들이 진짜 생각보다 걱정보다 너무 많이 와주셔가지고 누가 이 사진 보고 청팀 홍팀이라고 오빠 친구 청팀, 세영언니 홍팀. 청팀 홍팀이 너무 웃겨. 그리고 이브 드레스랑 우리 턱시도도 너무 예뻤어. 이거 봐. 너무 마음에 들어. 그리고 이브 축가, 그 돕시코즈 축가 너무 귀엽지 않았어 진짜? 가사에 사랑이라는 노래가 나올 때 뽀뽀하라 그랬잖아. 그렇게 해가지고 탄생한 사진이 최애 사진. 그리고 오빠 이때 진짜 이날 너무 멋있었어. 진짜 예뻤어. 다이어트한 보람이 있었다니까. 근데 지금 마음껏 먹고 있잖아 지금. 아무튼 모두가 바쁜 크리스마스 날 와주신 모든 하객분들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 이게 결혼이라는 게 생각보다 내 인생에 큰 일이더라고. 그게 끝나가지고 솔직히 지금 너무 행복하고 후련해. 축하해주신 모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행복하게 잘 살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